돌 아래 인셋업 실버 이렇게 하면 됐죠. 자, 정호영 선수가요 실버 선수의 공격을 쳤습니다. 자, 이소영의 디그 옆에서 달려갑니다. 3단 넘어갑니다. 간단해 백호 헌터 힘이 좋아요. 자, 롤링 디그 언더로 들어올렸고 지하가 때립니다. 뒤에서 이렇게 걷어 올리는 수준. 맞고 정호영이 때립니다. 어택커버가 됐고 밀어넣는 메갑니다. 베네크 7번 수비로 받습니다. 이소영이 2단 넘기 그리고 해결하는 지어입니다. 분위기가 좋다 보이. 비석권 자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여배들이 맞고 노란의 2단 넘기 스타이버타 안쪽입니다. 지하가 어렵게 받습니다. 윙어퍼 터치아웃 득점. 점에서 어디로 백호타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백호타임 내가 성공입니다. 하나요? 예. 실바 제가 지금 실바에게 하는 공이 좋지 못합니다. 내가 블록아웃입니다. 그 지금 왼쪽은 괜찮은데 또 오늘은 어렵게 맞습니다. 유소영 연차로 살렸고 내가 가볍게 떨굽니다. 15대 8 시발 강타 뒤쪽에서 이소영이 받아요. 지하 어퍼 안쪽에 떨어집니다. 김지원 짧게 부탁 정우영 노란이 맞습니다. 메가 블록아웃 득점. 메가 100%예요. 지하의 오픈 커터 블록아웃이 선언됩니다. 오세현 막힙니다. 아 오늘 블로커들이 마치 알고 준비한 거. 20대 10 안쪽에 떨어집니다. 하나점을 받고 때립니다. 직선을 뚫어내는 다이렉트 킬. 커버를 하는 박은진 튀어나오는 치어입니다. 속구 쳐올랐고 언더토스로 강소희 연타 차로 막힙니다. 자 오늘 부가 흔들립니다. 다시 정반장의 찬스 볼입니다. 노란이 받고 정호영 성공입니다. 아, 블록킹! 오! 오, 이지영 선수가 발목을 붙잡고 쓰러집니다. 저기, 오,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큰 부담이 좀 아니어야 될 텐데요. 발목이 아니라 아킬레스건을 잡은 것 같은데. 아, 자, 일단은 좀 빨리 붙여줘야 될 것 같고요. 아네 착지하는 아, 과정에서 네. 이게 누구 밟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그냥 아우 예 아우 네 아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예 강소희 자 옆에서 붙였고 정호영의 2단 연결 내가 해요. 잘가서 성공입니다. 네 일단 정호영 많이 주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팀 선수들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3단 넘어갑니다. 박희민 붙여놓고 지하철 지하 선수 아니라고요. 뭐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하가 움직입니다. 들어왔군요. 그렇죠. 그렇죠. 안쪽에 떨어집니다. 정반장의 분위기가 꺾인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중앙의 미들 블러커들이 공격 점유율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도 뭐 박은진 선택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백호 스매가 잘 뺐네요. 빨라요. 네.
남해선 선수도 팀의 기세를 타고 동료들의 컨디션 공격력이 다 좋다 보니까 토스 때 더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주더라도 다 결정을 내주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내가 넘게 시간을 벌어주고 공을 직접 때립니다. 지금 메가와 지아의 공격 성공률은 75%를 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두 선수의 범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실속 있는 그런 배구를 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 정관장이 무너질 때 보면 이 두 선수에서 나온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지아 때립니다. 그렇죠. 지아 선수가 좀 리시브를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는데도 좀 잘 버텨주고 있고요. 예. 뭐 공격이랑 뭐 수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 팀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지원 어디로? 강소희 연타! 메가 치아! 성공입니다. 야,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일단은 그리고 GS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자꾸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찬스볼 상황에서는 굳이 강소희 선수가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예. 오세훈 선수의 투 리시브가 좀 흔들립니다. 메가의 오픈 블록아웃 득점. 이런 메가 선수의 성공률이 내려오지 않아요. 지금 메가와 지아가 마치 공격 경쟁을 하듯이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노란 바꿔 지아 열렸어요. 지아 선수랑 다린 선수가 같이 그냥 단독으로 뜨면 사실 잡기 어렵죠. 뭐 신장에서도 14cm가 차이가 나고요. 네. 정원장이 리시브 짧아요. 여기서 들어올렸습니다. 지아. 아, 들어가네요. 네. 이게 들어오네요. 지금 지아가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심이 다 왼쪽으로 쏠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데나 올려놔도 지금 공 밑에 잘 찾아가고 있는 지아 선수고요. 예. 아직까지 강소희 잘 받았어요. 속공으로 수비로 받는 박혜민 지아 블록아웃 득점. 와, 너무 잘하네요. 24-18 2세트의 세트포인트입니다. 지아 선수가 이렇게 리시브도 하면서 공격을 이만큼이나 해주면은 정우영의 연결 들어와요. 아하. 범실을 하네요. 다시 살려서 박혜민 푸시로 연타 성공입니다. 자, 지금 3개 연속 다 정호영 선수의 토스였거든요. 네.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뭐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일단 정확했어요. 예. 그리고 박혜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득점에 가운데 문지영 바로 막혔어요. 강소희 쪽으로 메가 GS 칼텍스가 실바 선수가 그동안 그래도 너무 잘해줬는데 오늘은 조금 의욕을 잃은 듯한 어렵게 살렸고 박혜민이 때립니다. 잘 때려줬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선 선수가 오기 전에는 박혜민 선수가 그 자리를 잘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박혜민 선수 어떤 공격하는 뭐가요? 급하게 넘겼습니다. 김지원 가운데 문지영 블로킹 정우영. 오늘 블로킹만 4개째예요. 문지영 선수가 가운데서 시간차 공격을 올려놓고 이동. 리시브도 너무 좋았어요. 염혜선 선수가 그냥 주기보다는 상대 미들 블로커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네. 지금 뭐 염혜선 선수의 득점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아가 잘 나갔습니다. 오른쪽 호위 뚫어내는 메가. 이 줄 곳이 많다는 게 이게 경기를 풀기에 너무 큰 장점이에요. 예. 점수는 7세트.
정만장이 넉점을 앞서면서 3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네트 싸움! 아, 넘겼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터치! 상과 방패의 싸움에서는 상이 이길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비그 이후에 기습적으로 지아 잘 받았습니다. 준비됐고 내가 잡았고 정훈련 높아요. 네. 네, 염혜선 선수가 워낙에 또 이제 빠른 토스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드를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예. 점수는 10대 8. 메가 직선을 정확하게 맞고 있었고요. 이제 정 안쪽에 떨어집니다. 봄바람을 탄 정관장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정관장 7연승 준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을 지우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직행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GS 칼텍스는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정관장이 계속 좀 언급이 많이 되는.